안녕하세요. 신일섭의 매드토크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이란 대 이스라엘 중동화였고 어떻게 터질지 몰랍니다. 자, 첫 번째 사진. 자, 저도 6시간을 그냥 꼬박 써서 다 봐버렸거든요. 기생수 더 그레이. 지금 넷플릭스 전 세계 TV쇼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. 연상호 감독님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거 제2의 오징어 게임 되나요?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인공 그 여자분. 전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쁘시더라고요. 근데 기생충에 감염이 돼서 얼굴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.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특징에 어떤 상황에서 기생충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다 달라요. 이 주인공 여자분은 이렇게 한쪽 눈이 나오고요. 어떤 사람은 양쪽이 터지고요. 어떤 사람은 머리가 다 터져서 이상한 촉수가 나와요.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경우 같아서 제가 이걸 준비했거든요. 모든 뭐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변수가 합쳐져서 어떻게 조합이 돼서 어떻게 터질지는 이 기생수의 모습처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그렇죠?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. 호르무즈 해협 많이 나오잖아요. 호르무즈 해협 보시면 여기 되게 좁은 부분인데 여기 배가 엄청나게 다니고 있죠. 여기에서 지금 나포를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 보면은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겨 보면은 여기서 나옵니다. 아까 뭐 그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. 여기 있잖아요. 호르무즈 해협에 18.5인데 이게 단위로 1800만 배럴이에요. 압도적이죠. 보세요. 이게 저기 전 세계 지도 있잖아요, 지금. 전 세계 지도에서 원유 수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? 여기잖아요. 그리고 이거 말라카 해협이라고 여기 있거든요. 여기? 이거 두 개가 압도적이잖아요. 1800만 배럴, 1600만 배럴.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커지는 거죠. 딴 데로 돌아가야 돼요. 저기 위로.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?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지금 그래서 아이언돔이 막았냐 마느냐 뭐 이거 또 주장이 또 다 틀리더라고요.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다 막았다.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왜 이거 쓰고 있는지 아시죠? 드론 왜 쓰고 있는지는 아시죠? 드론은 엄청 싸거든요. 아이언돔으로 막을 방공미사일은 가격이 비싸요. 근데 드론 싸구려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? 이 그 막 저기 총을 군인들이 총을 진짜 실제 총을 겨누고 있는데 막 그 애들 장난감 그냥 뽑기 100원짜리 그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막 던져요. 그럼 군인들은 그거 맞추려고 총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이런 게 유리하죠. 그래서 막 싸구려 드론을 막 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이스라엘 교민들 인터뷰 보니까 안에 방공호가 있더라고요. 집안에. 대단하더라고요. 어제 나왔죠. 집안에 두께 40cm의 방공호가 있어요. 아,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좀 정말 교전 상태가 아직 우리나라 휴전 상태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유가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. 근데 뭐 이게 사실 공급 요인이냐 수요 요인인다. 수요 요인은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. 중국이 살아나면서. 사실 저는 뭐 지금 유가가 오르는 게 나쁜 것 같진 않긴 한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, 이 드럼통으로 표시가 돼 있죠.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쳤습니다. 보이시죠? 언제 제쳤죠, 이거? 코로나 때. 미국이 제일 이득 봤어요. 그래서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, 이거. 맨날 음모론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전쟁 나서 맨날 무슨 미국이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제일 이득 보는 거 맨날 어디예요? 무기 팔고, 기름 제일 많이 팔고, 이거 누굽니까? 이거 미국이에요. 지금 사우디도 제쳤죠, 미국이. 미국,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. 이렇게 됐어요. 그럼 미국이 제일 많이 생산을 하니까 만약에 기름을 팔 상황이 된다면 제일 유리하겠죠.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매장량입니다. 야, 이 매장량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베네수엘라 단숨에 1위로 올라가는 건데 정말 아쉽죠. 세계 지도를 매장량으로 크기를 표현한 거예요. 그럼 세계 1위는 누구예요? 최강대국이 미국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예요. 아쉽죠. 베네수엘라 국민들.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며 베네수엘라. 근데 지금 이거 사실 매장량 이거 다 파면은 제일 많거든요. 근데 이게 매장량이랑 생산량이랑 차이가 나잖아요, 지금. 매장량은 베네수엘라가 1위인데 생산량은 미국 1위죠. 그러니까 뭐죠 이거? 막 그 사람들 나 그런 거 있잖아요. 야, 나 가진 거 되게 많아.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. 직접 안 보여줘. 그렇죠? 야, 그럼 너 예금 자산이랑 무슨 뭐 주식 계좌 보여줘. 안 보여줘요. 근데 뭐 보여주죠? 조작한 숫자 보여줘. 우리 그 증권 계좌도 조작할 수 있죠. 막 자기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계좌 막 보여주죠. 계좌 그 000 다 붙일 수 있는 거 아시죠?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. 야, 나 이거 매장량처럼. 야, 나 이만큼 있어. 자산이 이만큼 있어. 근데 까지는 못하는 까지를. 왜냐면은 이게 채산성이 안 되고 돈이
이런 기술이 없으면 예를 들어 샌드 오일 같은 거 있죠. 셰일 오일이나 돌에 붙은 거, 모래에 붙은 오일을 파낼 수가 없어요. 매장량은 알겠는데 파내질 못하면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. 직접적으로 가짜인 거죠. 아 가짜는 아닌데 있는데 못 파는 거죠. 그림의 떡인 거죠. 근데 지금 이거 다른 데도 보면 이란, 이라크 뭐 있는데 여기 이란. 이란도 매장량이 거의 탑 아닙니까 지금? 탑이죠. 이란은 매장량도 많다는 거죠.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미국이 미국인들한테 물었더니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냐? 이란이랍니다. 여기 지금 2012년보다 낮아졌는데 아직도 높아요. 여기 맨 위에가 누구냐면은 북한이랑 러시아거든요. 세 번째 이란이. 그렇죠?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전체 설문조사 보면은 여기 이란이 41% 압도적입니다. 미국이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.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거는 핵무기 보유국인데 자 보세요. 이스라엘. 이스라엘 핵무기 갖고 있어요. 이 러시아랑 미국이 둘이 왜 못 때리는지 아시겠죠? 둘이 때리면 죽어요. 그렇죠? 이스라엘 핵무기 갖고 있고 이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, 사실. 자, 그래서 오늘의 매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. 오늘의 매드 클로징은 야, 이란이 침대 축구의 원조 아닙니까? 이란 침대 축구 원조. 자, 이거 V매그에서 한 건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. 이란 선수 아프지도 않으면서 침대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. 자, 침대 축구하면 반칙이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면 다 우리 큰일이니까 우리 그냥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하지 말고 축구 경기로 끝내는 건 어떤가? 대신에 이란은 침대 축구하기 없깁니다.